18강 강의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예돌의 오를의 청렴할렴 부끄러울렴 부끄러울치 오를시 이를위 넉사 별이유 예의 염치 하나니 시의 사유이니라. 자, 예돌의 자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자, 이건 보일시인데 재단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신. 그래서 음을 나타내면서 요거는 감주를 의미하는 글자라 그랬습니다. 이 감주를 신에게 바쳐서 행복의 도래를 비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예돌의 자. 자, 요 자랑 이제 비슷한 자가 여자입니다. 요거는 감주의 뜻이 있고 예로 받음나고 요거는 풍 가을에 이게 재기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풍성하게 이렇게 담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예쁠봉 우거질봉 해가지고 풍성할 풍자의 응가가 되겠습니다. 응가 음을 나타내는 소리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할렴은 이건 큰집 엄에다가 여자는 요 볕단, 볕단을 손으로 잡는 모양의 나란히 서 있는 별을 합쳐가지고 손에 이렇게 같이 잡는 모양으로서 겸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겸하다. 그래서 요자는 지낼 역자. 뭐 다스릴 역자 책령 역자 그래서 역으로 나는 소리값이 되겠습니다. 벼와자 두 개가 소리값 그래서 요 모양은 집 에서 이게 방끼리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양에서 청렴하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청렴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검소하다, 굳다라는 뜻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에다가 귀, 귀자가 소리값도 되면서 뜻에도 약간 관여를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면은 귀가 이렇게 빨개지죠. 그래서 빨개진 귀에서 이제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귀가 빨개지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끄러울치가 나왔고요. 별이 유자, 녹사자는 이거는
요거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는 가로획 4개를 해가지고 나타냈는데 전문에서는 이자 이게 숨쉴 희자입니다. 숨쉴 희 숨을 내뱉다 해서 요 모양을 따와 가지고 가차에서 숫자에 넉 넷 넷의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이게 숨쉴 희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원자. 원자가 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숫자 넷으로 쓰이니까는 입구자를 더해가지고 숨쉰다는 뜻을 더욱 확실히 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별이유 자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실사에다가 휴가 이제 같이 우 발음이 나가지고 응가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길을 따르다 일정한 길을 따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르다 그래서 별이 도덕적으로 기초가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별이 아까 저기 별이라는 것은 금물코 얘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런 금물코에서 별이가 되는 밧줄을 끌어당기면은 모든 것이 다 딸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와 의와 영과 치를 이를 일러 네 가지 별이가 된다고 이를만 하다. 여기서는 오롤시보다 이 희자로 해석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러 네 가지 별이라 이른다.